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입니다. 이 여론 조작, 이 대선 공작이 왜 중요하냐?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이 여론 조작을 하려고 시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총선을 비롯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 대선 공작, 선거 공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내야, 이번에 제대로 밝혀내야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가지고 이런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이 부분에 뿌리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검사 10명으로 특별수사팀까지 만들고 모든 책임은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맡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될까?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 공작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입니다. 의문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론들의 보도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된 부분,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이 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 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언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이 반발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가짜뉴스가 아니었다. 오보였다. 단순한 오보였다. 또 오보도 아니고 이건 뭐 언론이 보도를 하는 의혹의 제기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 좀 실수가 있었다. 잘못된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단순한 오보일 뿐이다. 왜 이걸 사전 공작한 거짓말인 걸 모두 알고 공작을 해서 보도를 한 대선 공작을 한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느냐.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수사가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밝혀내야 한다. 밝혀내야 법도 정비할 수 있고 우리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려고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가짜뉴스를 면밀하게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짜뉴스가 보도되는 경위는 세 갈래였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개입이 되어 있지만 이 크게 가닥을 잡으면 세 번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김만배와 신앙님이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서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JTBC입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봉지욱 기자가 JTBC에 있다가 그 다음에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JTBC에서 봉지욱 기자가 나서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이 가짜뉴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소위 인터넷 언론인 리포액트라고 하는 여기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일할 당시에 상관이었던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까지 등장을 하는 그런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인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서도 핵심으로 있었습니다. 이 김병욱이 주도를 해서 최재경이 등장하는 가짜 인터뷰를 또 만듭니다. 그 가짜 녹취록을 만들어서 리포액트에서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이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루트의 가짜 뉴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제가 모두 동일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한 것을 윤석열 검사가 무마했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공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검사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수사 이걸 무마를 해주었다. 거기에 주인공이 조우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의 친척인 이 조우형,
이 조우형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커피를 타주고 이 사건 수사를 무마를 해줬다. 이게 공통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통된 주제로 해서 세 번의 가짜뉴스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2월에 JTBC 보도가 있고 가짜뉴스가 있고 2022년 3월 초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사흘을 앞두고 뉴스타파에 이 가짜뉴스 보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지금 가짜뉴스에 걸린 이 언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이 부산저축은행 이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 과정에서 팩트체크가 잘못됐어도 오보 정도가 아니냐. 이게 왜 가짜뉴스냐.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계속 지난 대선 후보 때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공격한 부분입니다.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 줬느냐. 그래서 대장동 비리는 계속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반박을 하고 사실을 밝혔지만 모두 가짜뉴스로 계속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를 할 때 그때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지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단서는 있었는지 그 다음 과연 변호사를 통해서 김만배가 대장동 일당에게 뭐 요 변호사들을 통해서 박영수를 비롯해서 윤석열 검사와 친한 변호사들을 통해서 청탁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밝혀야 가짜뉴스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년 동안 세 번의 검찰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앙지검까지 세 번의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대장동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 무마한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 조우형을 비롯해서 김만배, 신학림 모두 등도 이 관계자들도 계속해서 검찰 조사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는 관계가 없다. 거짓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퍼뜨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대선 당시에 한 그 해명이 가장 적절합니다. 첫째,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왜 아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대출이 일어나긴 했지만 대장동이 그 아파트 사업을 대장동 사업을 하기 훨씬 전이었다. 시작하기 훨씬 전이었다. 이 아파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이게 부실 대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공사가 사업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부실 대출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있었지만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이 대장동 부분의 대출은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변호사 등을 통해서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 무마 청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세 번의 수사에 검찰 수사에 걸쳐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이 관계자들 조우형을 비롯해서도 모두 이게 윤석열 검사가 관계된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JTBC의 봉지욱 그걸 묵살하고 짝입기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JTBC는 지금 봉지욱이 짝입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봉지욱은 계속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게 지금 언론사와 언론사에 다니고 있는 그 소속된 기자가 말이 다른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 가닥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결론이 어디로 가게 될까? 정말 이게 가짜뉴스라는 걸 밝혀낼 수 있을까? 저 많은 언론사들, MBC, JTBC,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탄압이다, 단순한 오보다, 가짜뉴스가 아니다 이러는데 가짜뉴스인 걸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느냐? 라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김만배와 김병욱입니다. 김만배는 뭐 대장동 핵심이고 가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또 김병욱입니다.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 의원입니다. 이재명의 선거 캠프, 대선 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김병우 의원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가짜뉴스를 만드는데도 개입을 했고 김만배와도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 JTBC의 봉지욱과는 누가 관계를 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야 이재명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연결이 되지 않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 가짜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 세 갈래로 이루어졌던 이 대선 공작이 과연 가능했겠느냐라는 겁니다. MBC를 비롯해서 그 많은 언론사들이 이게 허위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당연히 했다. 부실 대출에 대해서. 그런데 대장동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가짜뉴스라는 게 분명한데도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 공작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배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어마어마한 배후는 이재명 캠프였을 것이다. 이재명 대선 캠프가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핵심 고리가 누구냐? 김병욱 의원이었다. 김병욱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 대한 수사. 그래야 이재명이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지 못하면 이 가짜뉴스를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위 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기소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이 배후에서 이 전체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 공작을 시도했다. 그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이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송경호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지금 뭐 요즘 송경호 지검장이 가장 핫한 인물이죠.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 공작 이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재명은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릴 것이고 선거 공작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에 처하는 법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언론들이 계속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